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저번 주말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산행 영상을 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채에서 배양하고 있는 난초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오늘 그 영상 담는 거는요, 제가 판매 목적으로 영상을 담는 건 아니고, 신화가 지금 막 올라오는 시즌이죠. 예, 신화가 달린 게 있어서, 좀 기대품과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개체는 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탄 흔적도 많고요. 입이 이렇게 햇빛에 그을린 이런 개체입니다. 예,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요. 요 개체는 제가 직접 채란을 한 건데 삼반화가 피는 삼반화를 확인을 했고요. 삼반화가 피는 그 난초인데 화형은 좀 괜찮았는데 삼반이 조금 덜 묻어서 나오는, 예, 그런 삼반화였고요. 채란 당시에 이 난초가 완전 햇빛이 잘 드는 직사광선을 쬐는 그런 자리에서, 예, 채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햇빛을 너무 많이 그 광합성은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난초가 이렇게 조금 햇빛에 그을려 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꽃이 그 발색이 잘 되지 않았었던, 예,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화통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난초로 여겨져서 제가 채란을 해왔습니다. 삼반화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신화가 두 방이나, 예, 달렸어요. 오늘 영상은, 예, 소심을 기대할 수 있는 신화하고, 이렇게 삼반성이 많은, 이렇게 삼반성이 많이 감에 도는 신화가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하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화가 두 대가 달렸거든요. 이렇게 두 대가 달렸습니다. 여기는 좀 작은 신화. 그래도 양방으로 달려가지고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으로 이렇게 달려서 조금 떼어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화근이 많습니다. 근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이 많죠. 이게 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병이 있는 거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산반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잡근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 채란했을 때 소심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신화만 보더라도 이게 소심인지 아닌지,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를 보여지죠. 예, 소심은 아닙니다. 소심은 아니고 요거는 삼반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신화철 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소심인지 아닌지, 그 소심 신화는 신화만 보고서도 확인이 가늠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조금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난초를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담았고요. 요거 개체는 지금 소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에 신화가 올라올 때 출현을 할 때는 아예 잡근이 없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햇빛이 형광등 햇빛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아주 근이 없이 맑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이 없이 맑게 올라오면서 이제 요거는 감중투, 아니 그냥 감복륜이라 하겠습니다. 네, 감복륜이라고 아까 저번에 영상 담았던 품종이에요. 이 채란할 때 당시에는 요것도 소멸성이기 때문에 이게 햇빛이 많이 받는 일조량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리였는데 감복륜이 자라면서 신화철 때는 이렇게 발현이 잘 되고 무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예, 무늬 발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 복륜이 될지 감 중투가 될지는 녹갓은 쓰고 있습니다. 녹갓은, 예,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개체하고 요 개체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감복륜이나 감중투에서 복색화를 기대를 하고 배양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기대하고 배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채란할 당시에 요 생강촉 두 개를 채란을 했고요.
한 개는 판매가 됐고요. 그때 체란하자마자 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신화를 세 방이나 달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근이 없이 올라와서 소심은 아니겠지만 내심 소심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변 개체를 볼 때 이 떡잎 있죠, 떡잎.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른 잎이죠, 마른 잎. 이렇게 이 잎도 말라가지고 일렵에 딱 붙어 있고요. 요거는 신화를 출현할 때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처마 잎이 마르면서 이렇게 1번 잎 사이로 이렇게 깍꿍하고 인사하고 있죠.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이런 개체들, 네, 이런 개체들이 정확하게 두화변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두화의 개체들이 자생에서는 이렇게 떡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길지만 잎을 감싸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이게 더 그 잎을 감싸면서 잎이 붙어 있으면, 말라 있는데도 붙어 있으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렵이 이렇게 골이 깊으면서 이렇게 노수엽으로 이렇게 찝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화형의 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판매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일렵이 길어도 이렇게 아니 치마잎이 길어도 산행 영상 산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고서는 영상을 담는 거고요. 이렇게 일렵을 감싸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노수엽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런 개체들을 저는 이런 개체들을 좋아하고요. 변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올 신화는 세척이나 달았는데 변 발전이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목대가 더 기부 쪽으로 가면서 목대가 좀 더 튼튼하고 반도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 더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꽃 볼 때까지 제가 한번 잘 배양을 해보고 솔직히 제 심정은 제 바람은 중투와 소심이든 예, 좀 복색과 소심이든 난초는 난초만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를 하게끔 하는 난초네요. 요 신화 모양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근이 잡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요 신화 요렇게 산반성이 많이 감회가 되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띄고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담아볼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예.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난초는 난초만 알기 때문에. 난쟁이 TV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